프로텍션입니다. 데이터 베이직스 부분이죠. 여기서도 몇 가지 용어들, 새로운 용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브제베이션즈라고 하는 말, 베리어블, 그리고 데이터 매트리스, 매트리시즈, 복수형이네요. 이 세 가지 용어들을 볼까요? 보통 이제 먼저 어브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된 것들, 그러니까 어브제베이셔널 유닛,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면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가 Observational Unit이 됩니다. 그리고 Variable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하면 Property 혹은 Attribute이 여기에 되죠. 좀 적을까요? 요것을 그러니까 1에서 Variable 통계학에서 Variables는 프로그래밍에서는 Attribute 또는 properties 이것이 되고 그리고 unit이라고 하는 말 unit은 이거는 instance입니다. instance 이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그죠?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했을 때 어떤 관찰된 사례들 하나하나가 observation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관찰할 때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 특징들 하나하나가 variables가 되죠. 그리고 이런 관찰과 observation과 variable을 표로 정리한 것 그것이 데이터 매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제 loan amount는 학자금 대출 금액이고 이자율이고 그리고 이 기간 대출 기간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받은 친구의 평균 학점 혹은 대출 받은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스테이트이고 그리고 토탈 인컴 소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홈 오너십 그러니까 집이 자간지 뭔지 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대출이네요. 대출입니다. 그냥 대출. 대출받은 사람들 50명의 정보를 나열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1, 2, 3, 4, 5 쭉 이어지는 이것이 유닛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베리어블이죠. 칼럼이 베리어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베리어블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은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인스턴스예요. 각각 인스턴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또 재밌는 표가 하나 있는데 요 표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볼 표니까 자주 넣으니까 지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어떤 표냐니까 여기에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을 그냥 볼게요. 자, Guided Practice 1.4입니다. 3142개의 카운티. 카운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죠. 미국의 3142개의 읍면동입니다. 카운티 있고 그 카운티 각각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가 위치한 주 그리고 인구 2017년도의 인구와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의 인구 변동 그리고 빈곤율, 파버티 레이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6개의 추가적인 특징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것들이 다 베리어블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카운티 네임은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얘는 인스턴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한 표가 밑에 있는 이 표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카운티 네임 카운티가 속한 주, 그리고 인구, 2017년도의 인구,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의 인구 변동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 그죠? 그리고 빈곤율이 있고, 홈 오너십, 집이 자가냐, 뭐 빌렸느냐, 렌트냐, 뭐 등등입니다. 모기지냐, 그런 거고, 멀티 유닛이라고 하는 말은 아파트형 같은 복합주거단지, 아파트나 빌라, 멀티 유닛이라고 얘기해요. 스튜디오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실업률, unemployment rate, 메트로,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읍면동 내에 번화가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 학력, 거주민들의 평균 학력이 median education, 그리고 median household income, HH는 household입니다. 가구당 가구별 소득입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계한 것이죠. 요것을 이렇게 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있는 방금 불러드린 것들이 다 베리어블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숫자 얘들 뭐예요?
얘네들은 요 네임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인스턴스들이죠. 그죠? 인스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타입의 베리어블의 타입. 이 베리어블들은 어떤 타입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뉴메리컬 타입,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뉴메리컬이죠. 그렇죠? 그리고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학력 수준이라든가 혹은 주거 형태라든가 결혼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카테고리가 되고, 뉴메리컬은 뭐 가구당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평균 연령은 어떠한지 혹은 평균 신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다 뉴메리컬이죠. 뉴메리컬은 또한 둘로 나눕니다. 디스크리트 방식과 컨티뉴어스 바꿔요. 정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디스크리트, 그리고 실수로 표시할 수 있으면 컨티뉴어스입니다. 그죠? 카테고리도 또한 둘로 나눕니다. 오디널과 노미널 있는데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면 노미널, 그렇지 않으면 오디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죠. 고학력부터 저학력까지. 오디널은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결혼 상태, 이혼, 뭐 독신, 미혼, 별거 등등이 다 오디널한 베리어블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도표를 표시했죠. 모든 베리어블은 뉴메리컬하거나 카테고리컬하고, 뉴메리컬하면은 컨티뉴어스하거나 디스크리트하고, 카테고리컬은 노미널하거나 오디널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본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스캐폴드라고 하는 표시인데, 나중에 스캐폴드에 대해서 스케트 플랫이죠. 스캐폴드가 아니라 스케트 플랫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멀티 유닛 스트럭처, 그러니까 복합 주거단지, 빌라나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과 자가 비율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역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카운티의 아파트형 주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도표가 표시되어 있죠. 우리나라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가 비율이 낮다로 나타나는 거죠.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는 이걸 인버스 관계라고 보통 인버스 리니얼 역관계입니다. 역이죠. 화살표가 선을 끄면은 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는,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역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니까 가구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니까 중위에 속하는 가구 소득, 미디언이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중위, 그러니까 가구 소득의 중위 수준,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평균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평균 가구 소득과 그리고 7년간의 인구 증감 퍼센테이지를 서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의 관계, 역의 관계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관계가 보이죠. 그래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인구 변동률이 높다, 혹은 인구 변동률이 클수록 가구 소득이 높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일수록 가구의 평균 소득이 조금 나아지는 그 정의 관계가 약간 보이는, 그죠? 확실한 정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약간의 정의 관계, 그죠? 정의 관계도 수준이 완전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연결될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흩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강력한 관계인지도 나중에 측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explanatory하고 response variable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 어떤 variable들 간의 관계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independent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variable 두 개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 상호 관계가 있으면 associative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있으면 그 용어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인이 되는 variable을 explanatory variable, 그리고 이 원인의 결과가 되는 것을 response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설명 나있죠. Explanatory variable이 아마도 Response variable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Observational Study와 Experiment도 있어요. Observational Study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관찰할 때, 이미 일어난 것들을 관찰할 때, 지금 우리가 봤던 2000년부터 2010년도 사이의 인구 변화와 가구 소득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다 observational 스타디죠. 익스페리멘트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환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트리트먼트 그룹, 하나는 컨트롤 그룹, 이게 익스페리멘털이가 되죠. 두 가지 이것도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예, association과 causation, 인과관계에 있는 것을 causation, association과 causation은 다른 겁니다. 그냥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와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이고 association은 그냥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도표, 이런 도표 보시면은 중위 가구 소득과 그리고 인구 변동률, 이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기는 힘들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구 소득이 늘어났다, 혹은 가구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인구가 늘어났다, 이거 둘 다 인과관계를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이게 이것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이것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소시에이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왔다. 이거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원인, 병이 나은 것은 결과죠. 그것은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과 코지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1.2장이고 그에 관련된 요 연습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습 문제들은 우리 머신러닝 할 때 요 다룰 거예요. 다룰 거니까 아이리스죠. 아이리스 머신러닝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 실험인데 세토사, 벌시칼라, 다음에 버지니카, 이 세 가지 종류의 아이리스. 우리 한국말로는 난이죠. 난처. 그죠? 난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꽤 많아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